좀 오래오래 안전하게 별일 없이 잘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제 아파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회사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이래저래 뭐 우여곡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뭐 파란만장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우여곡절이 많았을 때 참 저 사람의 인생은 파란만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 파란만장하다라는 걸 뭐 보통의 사람들은 좀 안 겪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저의 아주 오랜 친구는 물류 쪽에 일을 합니다. 월급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매우 힘든 와중에도 열심히 일을 하죠. 한 회사에 오래오래 다니고 있습니다. 아둔해 보이고 좀 우직해 보이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친구가 오래오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. 그런 걸 보면 참 부럽죠. 어리석고 보였던 그 친구가 대려 되게 현명하고 똑똑하다라는 걸 이제 뒤늦게 느낍니다.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, 꺼려하는 일, 힘든 일, 땀 많이 흘리는 일, 그런 일은 이제 아무리 불황이고 불경기여도 차고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. 아, 나는 체력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아. 나는 이제 그런 게 좀 별로인 것 같아. 이래저래 막 얘기를 하더라고. 근데 이제 아주 배고프지 않아서, 아직 절박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고르고 좀 따져보고 이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도 이제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될까? 어떤 삶이 나에게 허락될까? 뭐 이런 저런 생각하면 걱정도 많이 되고 겁도 많이 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까지 배가 덜 부르구나, 아직 좀 여유롭구나, 배가 덜 고파서 이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먹고 살아야 될지라는 그런 고민, 걱정, 염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. 지금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것 같고요.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폐업을 하니 더 이제 염려스럽고 더 우려스럽죠. 사람들이 이제 밥을 안 먹어버리고 끼니를 그냥 굶어버리니까 이제 자영업 하는 사람들, 특히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 더 이제 힘든 거죠. 뭐 요새는 이제 음식점 이제 뭐 배달하는 이제 그 배달일조차도 뭐 예전같이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. 그만큼 이제 심상치 않나 봅니다. 이렇게 다들 빡빡하고 다들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하니 이제 겁이 더 많이 나고요. 염려도 더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.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좀 더 지켜봐야죠. 그리고 미래를 위한 나중을 위한 대비도 또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부지런히 나중 삶을 대비하고 또 챙겨나가야, 그래야 이제 노년에도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좀 더 절박해야 되고 좀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, 그래야 삶이 열리겠지요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드는 요즘입니다. 뭐 주변에서 이제 안 좋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뭐 회사에서 잘려나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보이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 어려움에 이제 힘들어하는 이들도 또 많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더 이제 고민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. 고민만 한다고 고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되고 이런저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. 저만 그러냐? 아니죠. 다들 그렇죠. 다들 힘들고 다들 막막하고 다들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젊은 청춘들 말고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을 이제 챙겨야 되는 이제 가장들, 이제 부모들은 그 이제 어려움, 두려움, 걱정들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더 막막한 거죠. 쉽지 않으니까, 더 우려스러우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더 하는 거죠. 이런저런 뭐가 되었건 간에 좀 괜찮아지길 바라는데 쉽지 않죠. 녹록지 않습니다. 뭐 나만 녹록지 않은 게 아니라 다들 이제 쉽지 않으니까, 다들 어려워하니까 그게 좀 더 고민이죠.
내가 뭔가 잘못했나, 내가 불성실했나, 내가 무책임했나,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이제 합니다. 너 지금 어떻게 지내야 될까?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?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. 부지런히 천천히 또 준비하고 또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합니다. 뭐하고 지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, 생각,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. 뭐라도 해야 된다. 뭐라도 먹고 살려면 하는 게 필요하다.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 고민들이 더 많은 게 지금입니다.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삶이 이제 더 빡빡할 텐데 일을 어떻게 하나, 어떻게 좀 괜찮아지려나, 정말로 정말로 괜찮아지는 때는 오기는 하려나,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앞으로 한 5년은 더 빡빡할 것 같은데요. 5년 이후에나 조금 나아지려나 싶고, 앞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제 자산시장 매우 안 좋아지고 이제 신용경색 심해지고 사람들 먹고 사는 거 힘들다 그러고 진짜 하루 세끼 아니고 두 끼만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고 뭐 이래저래 이제 빡빡한 게 이제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너무 그렇다고 해서 위축돼도 안 되는데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벌이가 없을 것 같다, 앞으로 수입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뭐 먹는 것도 계속 줄이고 뭐 쓰는 것도 확확 줄여버리면 너무 이제 이 마음이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이제 되려 떨어질 것 같습니다.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좀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될 것 같고 이 살아가는 삶을 좀 잘 추스릴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.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녹록지 않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이제 그 다음도 더 준비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많이 늦었을 수도 있지만 부지런히 나의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. 내 것, 회사라는 조직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우뚝 서고 세상이 나를 불러줄 수 있게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내가 말하고 내가 얘기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 그게 꽤나 유용한 일들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좀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뭐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뭐 많은 것들이 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들어가고 헤쳐나가고 또 갖춰가야죠. 그러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내 자신을 또 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이 되지만 그러한 생각에 젖어들어서 이제 뭐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고 누가 뭐라 그래도 또 삶을 또 개척하고 만들어가면서 또 우뚝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